바깥에야. 그런데 두 분, 요즘 본격 동담 내기 단짝이 됐다고 하더니 유쾌한 퍼포먼스로 웃음을 주셨어요.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세계인의 주목 속에 막을 올린 부산국제영화제. 화려한 영화축제가 13일까지 계속되는데요. 그 현장 연예가 중계가 쭉 함께할게요. 기대해주세요. 네, 이 국제적인 영화제답게 부산 국제영화제에 정말 많은 스타들이 와주셨네요. 네. 아까 근데 장백지 씨의 그 친절한 인터뷰가 정말 보기 좋네요. 얼굴도... 리포터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외모도 네. 아름다우시지만 마음도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우세요. 예. 자, 열흘 동안 75개국에서 304편의 영화가 상영되니까요. 영화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곳 부산에 오셔서 마음껏 즐겨주세요. 네, 오늘 자. 또 많은 분들이 와 주셨어요. 맞아요. 저희 생방송 현장에 지금 약간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함께 해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들. 네. 저희도 오랜만에 이렇게 왔으니까 네. 방송에서 네. 영화 한 편 같이 보는 게 어때요? 저랑. 아, 방송 끝나고요? 예. 저 약속 있어요. 바빠서 찾아보시고요. 자, 김생민 씨도 영화제 소식 준비하셨죠? 네, 너무너무 행복하게 준비했습니다. 부산은 정말 축제다. 부산 국제영화제. 지금 부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생긴 일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흥분했어요. 네. 김생민 씨도. 예. 영화의 도시 부산. 이곳은 지금 별들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어떤 스타가 부산을 찾았을까요? 함께 하시죠. 부산에서 가장 먼저 만난 스타는 바로 개막식 MC를 맡은 안성기 씨와 탕웨이. 탕웨이 씨를 향한 안성기 씨의 따뜻한 미소 다정해 보이죠? 개막식 당일 수많은 스타들이 공항을 통해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병헌 씨. 아, 작년에 참석을 못했는데 올해 참석하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자, 멀리서도 빛이 나는 분이 있군요. 한가인. 어떠세요? 부궁은 처음이라서 되게 기대되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트렌치코트로 멋을 낸 황우슬혜 씨. 오랜만에 보는 이정현. 수많은 취재진에 깜짝 놀란 소유진 씨 보이시죠? 강소라 씨입니다. 반가워요. 뭐야.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네,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씨 여기. 기대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가운 얼굴이죠. 배우 김남길 씨. 아, 예, 되게 오랜만에 참석했는데 즐거운 축제 됐으면 좋겠고요. 재밌는 영화 많이 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끄러워 보이세요. 네, 오늘은 그냥 약간 폭풍 전야. 하트리로 기분 한마디만 표현해 본다면. 아, 진짜 좋네. 찍이네. 에드카트에서 뵙겠습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 감사합니다. 스타들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곳, 바로 스타들이 묵는 숙소인데요. 레드카펫을 위한 멋진 소품들도 엿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스타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좋아요. 부산 나들이 나선 스타들도 팬들에게 아낌없는 서비스를 선물합니다. 커다란 선글라스로 멋을 낸 박예진 씨.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일까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어르신! 아, 부산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관객 여러분, 이번 부산 영화제도 멋있게 아주 즐겁게 행복한 시간으로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막을 선언합니다. 영화제를 즐기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 또한 부산을 찾습니다. 처음부터 못 봐보러 왔어요. 장승희, 장동건님. 보고 싶다고요? 정말 보고 싶습니까? 스타가 보고 싶다면 부산으로 오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스타가 부산에 모두 모여있죠. 부산 국제영화제엔 영화도 보고 스타를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가까이서 만나고 싶어요. 많은 분들하고 네, 궁금하고 기대되고.